물에 뜬다는 것은 신체가 물에 많이 잠길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물체는 물과 같은 유체 안에 있을 때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밀어올려지는 힘인 부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영을 하려고 할때 고개 또는 상체가 수면 위로 많이 나와 있으면 중력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몸이 가라앉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고 몸을 최대한 수면 아래에 위치시키면 부력의 힘을 이용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수영 동작들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물속에 있는 모든 물체는 부력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수면 쪽에 완전히 떠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인체의 주요 성분인 뼈, 근육, 지방 등의 비율에 따라 물보다 가벼울 수도 또는 무거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처음 배우는 분들 중에도 물 위에 잘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수영을 오래 배운 분들도 뜨기 동작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뜨기 동작을 배우게 된다면 내가 물에 뜨는지 안 뜨는지보다는 내 몸이 부력을 받고 있는지, 부력이 어떤 느낌으로 전해지는지에 집중하는 게 물에 적응하는 데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속에 있는 게 편안해진다면 수영 동작을 배우면서 팔 동작과 발 동작을 통해 추가적인 부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뜨기 동작이 되든 안 되든 누구나 재미있게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뼈와 근육, 지방 등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제각각 부력의 차이가 있어 제자리에서 뜨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가슴 속의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 눕거나 엎드린 자세로 부력을 받는 면적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주는 방법, 물젓기 또는 발차기 동작으로 추진력을 만드는 방법들을 동원하여 물에 뜨는 방법을 익혀볼 수 있습니다. 가슴 속 공기의 양을 조절하며 뜨기, 가라앉기를 체험하는 동작은 부력이 작용하는 힘도 느껴볼 수 있고 숨 참기, 숨 내쉬기와 같은 기본 호흡법도 익혀볼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입으로 큰 호흡을 가지고 들어가서 숨을 참고 있으면 가슴 속의 공기 때문에 떠오르는 힘을 느낄 수 있고 코로 하고 공기를 빼주면 부력이 약해져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물속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면 가슴 속 공기를 빼서 부력을 줄여줘야만 흔들리지 않게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수영 동작을 배우기 앞서 뜨기, 가라앉기 연습을 통해 물속에서 숨도 참아보고 내쉬어보면서 수영의 호흡법과 부력의 원리를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라앉는 힘을 분산시키고 부력을 받는 면적을 넓혀 몸 전체가 물에 뜨는 느낌을 익혀볼 수 있게 선 자세에서 엎드린 자세로 바꿔보겠습니다. 최대의 부력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호흡을 크게 가지고 수면 아래 엎드리면서 몸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수 있게 해주시고 떠오르는 힘의 중심인 부력 중심과 가라앉는 힘의 중심인 무게 중심을 위치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엎드려 뜨기 자세를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을 확보한 채로 연습할 수 있도록 양팔을 그대로 내려주며 저어주고 양 무릎은 가슴 쪽으로 들어주는 엎드린 자세에서 일어서는 동작을 먼저 익힌 다음 뜨기, 당기면서 일어서기, 다시 뜨기, 당기면서 일어서기. 이렇게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닥을 살짝 밀어서 추진력을 만들어주면 조금 더 쉽게 뜨기 동작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뜨기 자세가 잘 유지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발차기를 통해 추가적인 부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수영 동작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동작으로 엎드려 뜨기 자세에서 물장구를 치는 자유형 발차기입니다. 수면 아래쪽에 몸통이 위치한 엎드려 뜨기 자세에서 팔은 나란히 뻗어놓은 채로 가볍게 발차기를 시작해 보시길 바라고 그냥 다리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닌 발등과 발끝에서 몸의 뒤쪽으로 물을 밀어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차보시길 바랍니다. 골반, 무릎, 발목, 발끝이 유연하게 움직여지면 더 부드럽고 강한 킥을 할수 있습니다. 연습 동작은 호흡, 엎드려서 발차기, 일어서서 다시 호흡, 엎드려서 발차기. 고개가 물속에 들어와 있는 동안 숨을 참아도 보고 코로 살살 내쉬어도 보면서 가볍게 발을 차주시고 일어설 때 옆에 코스로프나 벽을 잡고 일어서면 손톱이나 손가락을 다칠 수 있으니 일어설 때는 항상 양팔로 물을 당겨주며 양 무릎을 들어주는 동작으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수면 아래 위치하는 것과 발등과 발끝으로 물을 밀어내는 느낌에 집중해서 연습해 주시고 이 동작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수영의 팔 동작과 발차기 동작을 연습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력의 원리를 이용하고 추진력을 만드는 것으로 물에 뜨는 느낌을 체험해 볼수 있고 누구나 수영을 배우고 즐길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나는 물에 가라앉아서 수영 못해 하면서 수영을 포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데, 혹시 그런 분들 있다면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내셔서 수영을 꼭 배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